기관에 장자시설 관리가 있어요. 800이 6,000이 됐습니다. 6,000이든 6초에 6,200이 이게 서열이 됐다가 2,800이 증액이 됐죠. 계속 요구하면 2월이 돼서 진행이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였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343쪽에 장사시설 관리에 있어서 공동매입 유치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그 공동매집 5개소 장원 못한일이니까 그말로 소문이 대월 대대리 뭐가 원두시가 공동매집에 대해서 저는 공동매제에 대한 일체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다 해서 지금 이제 그 예산을 5천만 원 수립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200을 채웠던 거잖아요. 예, 예, 예. 한달하던 모자람이 있었나요? 그렇죠. 애초에는 지금 다섯 개서가 아니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장원의 못함이하고 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알고 추가적으로도 뭐가 없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증가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0시에는 도태시겠죠? 어떤 말이죠? 그렇죠. 공동묘지는 아직도 예, 일단은 개발이 좀 위치가 좀 2만 제곱미터 이상 되고요. 그리고 좀 조건이 좀 용이한 그런 공동묘지를 해서 우선적으로다가 묘지 조사 등 환경 준비를 목적으로 해서 대신 연구용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 있으셔서 하신 것 같은데 위치적으로는 좀 직접화라고 하기에는 근접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디?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철성이나 상봉리 이런 쪽이 이 어떤 그 근접성, 인접성이 떨어진 곳이 있잖아요. 대부분 떨어지면 그 지역이 현재 있는 공동묘지들 중에서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접근성도 괜찮고 하는 곳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또 대표적으로 지금 무가 원두지가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그쪽을 파크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묘지 연구용 유체조사에 대상자로 포함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무연고묘가 많아요. 무연고. 무연고도 있고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그리고 결과가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으로서만 추상적으로 무연고도 있고, 유연고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결과는 제가 볼 때 계속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네, 아무튼 모니터링과 결과가 좀, 합리적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이제 밑에 쪽이잖아요. 남쪽에, 어떤 이제, 공동묘지를 활용하자는 거 방안으로 한번 취지했다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아무튼 결과를 잘 보시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이 근방에는 없어요? 이쪽 북쪽이나 중국 쪽에는 없나요? 공동묘지가 있긴 한데다마저도 규모가 좀 협소하거나 규모가 좀 작아서 다른 어떤 그런 개발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용도를 설정하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작을 해서 그래도 고른 것 중에서 지금 다섯 개를 골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정비적으로 좀 더 이게 만약에 이 개발이 잘 돼서 뭔가 그 효과적인 어떤 사용처가 된다면 정비적으로도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은 용역으로 치지 말고 정말로 이제 지금 목적이 있듯이 뭔가 시민분들께 어떤 편익적인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예산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사장님 잘 살펴주세요. 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부 사업 설명서 158쪽에 있는 사업 경로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작년에 예산이 있다가 올해 어떤 사업 중에 이것만 주요 증감 사유가 없었다고요. 왜 이 사업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메인 건의증진 사업과 관련해서도 반응이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인데요. 지금 경로체육대회는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서도 올해 아시다시피 올해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을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어서 올해는 수행 내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 외의 기간에서도 노인에도 얘기했습니다만서도 거기서도 아직은 좀 조금 미루고 있어서 수익 기간이 없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천시 노인의 물품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감액을 전체에 감액이 됐고 노인의 이전 시설 같은 경우도 감액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노인회가 올해 이제 그 공설경제하고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전비이거나 사무실 내 물품 분위기를 감액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큰 금액들이 감액되다는 게 많은 부분 감액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로체육대회에 대한 그 혹시 증빙자료나 정산서가 있으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 들어오는 대로 해가지고 경로체육대 정산서는 내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그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경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럼 3시 10분까지 경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황이 되었으므로 속기를 선포합니다. 사과원님. 네. 그 370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저소득부모 가정 자녀 특기교육비가 있어요. 네. 네. 3,240만 원이 추가되거든요. 세부지 분야의 모든 예산은 교통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다 4시안이 내려오면 다 4시안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뭐 추경 때도 지금 저희가 계속 예산을 추경이 다시 세우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저희 주체가 어떤 저소득 부모 특기교육비였어요. 저희 쪽 자녀 특기교육비요. 아, 여기 요금은 12%입니다. 그죠? 설명 잘 하시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여쭤보자면, 아, 요거는 60% 정도만 반영된 예산이라고 지금 공개해 보시면, 455페이지에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2024년 예산 소요 계획에 60%만 지금 반영했다고 보시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내용이 보니까 올 수강료가 10만 원씩 지원을 해요. 네. 그렇죠? 수강료 10만 원씩 지원했어요. 네. 근데 이걸 좀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네. 현실적으로 10만 원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특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네. 이런 부분을 이은미 과장님도 싶은가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차별받지 않게,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차별받지 않게 어차피 지원해 줄 거면 네, 금액까지 너무 이렇게 저거 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지원해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현실적인 교육비가 뭐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수준에 맞는 그 선생님들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이런 부분으로 좀 주눅들지 않게 좀 했으면 하는 가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복지사원 설계 유지관리 용역에 사업 업체 정보가 사용되는데요. 어떤
이거는 이제 그 저희 그 옛날에 부시청에 보시면 그 여성문화 행안이 돼가지고 그 종합학생회가 전체로 저희 여성부에서 지금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학생회 관리 의원회가 이금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청소라든지 이런 거 시설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들이 뭐 소방, 뭐 보일러, 그 밑에 지하실에 있는 시설 전부 다 하고 뭐 건물, 뭐 전기요금, 상수요금 일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7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냥 뭐 하나 둘에 맡기는 게 아니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7명 보면서 그래서 궁금한 거거든요. 375페이지 2개 보시면 유지관리 연구소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장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보육과장 박선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시설물 관리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소방 전기 상담되는 업체에 대응을 맡기고 있고요, 부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청소 뭐 시설물 유지 관리에 이제 인건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마 크기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영역을 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또 뭐 일시적으로라도 임시적으로도 한 7분을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네. 정확하게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376쪽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국 지원사업으로 지진표 취업지원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네, 여성보육과장부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 전문가를 투입하여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게 하는 그리고 자격증을 따게 해서 창업을 하든가 취업을 할 수 있게 강사를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제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시면은 6,300만원씩 이상 인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 선생님 이 시구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이 시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주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뭐 정리 수납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올해 같은 게 화해 뭐 연어 회와 새길기 그런 쪽으로 지금 강사 양성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370쪽 보시면요, 가정평면 성장소 보시면요. 이게 그 성폭력 거기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금 뭐 2억 3천 이게 다예요?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이제 운영비용만 지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피해자가 발생한다거나 또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그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피해자 지원비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이제 한 거고 이분은 이분들을 그럼 여기서 상담만 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도 하고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가정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 이천시 전체에 그 뭐 저 뭐 성폭력에 대한 그 예방 교육도 다니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시다고 보시고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별도로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해주나요? 안 되네요. 이게 2억 3,300이 네. 거기
저기 시설, 저기 종사자 계시는 분들 그 인건비와 전기분양비만 낸 얘기죠. 그러면 또 그 외에 다른 그 뭐 어디 강의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면 그 외에 그걸 하셨을 때는 별도로 더 운영이 지원이 되냐, 그 말씀이에요. 별도로 이분들인데 별도로 지원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그게 피해자 이제 그런 이제 상담을 받아달라든가 이럴 때 피해자가 이제 뭐 격리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된다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게 지금 한 군데가 좀 되고 지금 몇십 년째지만 해도 되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국장님 잘 아시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상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게 시민들의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신고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경력을 갖춰서 신고를 하고 어떤 절차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다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보고요.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큰 군대에 있는데 이제 큰 시나 또 인근은 시군대 강조가 있는 경우만 봐더라도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민간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인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복지시설로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시기까지 같이 되는 거냐? 우리가 국비를 우리가 매칭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이분만 대신 이분 노래 그거 따는 거예요. 사업권은 이게 저 뭐야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기간. 계약 기간은 내년 따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가장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성 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저희가 딱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사업 수행 연령이 되면은 계속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아마 타 사업체도 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시려면 초기에 신고를 하시려면은 기존 적정한 인력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갖추고 약간의 그 사업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본인들이 자금 투자를 해서 그런 실적과 인력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현재 이천에서 이제 그걸 갖춘 다른 뭐 개인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추가로 신고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인건비 운영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예방교육비 그거는 별도 사업비가 저희가 또 지원되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이 단체에서 타기관에서 하는 공모 사업 같은 거를 좀 공모해서 한 경우도 예,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럼 이외에 다른 못하신다는 게 여기, 무제원 여기 이제 그 개인 저기 법인 사업체네요. 그죠? 그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쪽으로는 예, 그 사업을 예,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냐면 가정폭력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국가기관이나 우리 이천 기관에, 간 기관에 되는 데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 타이틀만 뭐 봤을 때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한다,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가정 성폭력 상담소, 뭐, 폭력 상담소, 이렇게 가는 거. 정확한 여기 저기가 뭐예요? 그, 명칭이. 이천 가정 성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천시에서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해놓고 위탁을 좀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국비 들어가고 고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고. 이게 보통 저희가 위탁업체에 사업을 내려서 좀 가족센터도 이제 이천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이천시에서 뭔가 지원하는 사업체 이름을 알 수 있게 이천시 가족센터라고 크게 하듯이 이것도 이천가정성상담소라고 저희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말씀에 드리면 다른 타 사회복지 시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있고 사실 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올라가고 병량도 되고 해서 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몇십 년째 한 군데란 말이에요. 그럼 저 역시도 뭐냐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나 시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국가기관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한번 질의 드리고
여기에 대해 여기서 상담하는 그 이런 부분 내에 그 내가 무슨 좀 팀장이 진단했는데 안 갔었어, 안 갔거든요. 내가 궁금해서 오늘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이 거기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여기에 대한 이, 뭐 운영비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2000년에도 그렇게 가정 팀장님이 또 거기서 상담을 받아서 해서 그 와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통계상 몇 분이 되신지 우리는 그것도 한번 자료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자료 정리해서 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가족의 행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인 가구가 선발지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인 가구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정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식생활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제 건강이나 정신적인 거나 또 그 사회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혼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깊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1인 가구는 제가 보기에는 혼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 전통적인 어떤 그 가족 어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그 가치 체계의 어떤 변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그 오르갈등이나 예, 또 구독사나 내지는 우울증이나 이런 게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제 어떻게 이게 이제 앞으로 시대가 저출산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이게 증가 추세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인 가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령화가 되면 고령화된 어르신들은 또 질병이 같이 오게 되고 또 이제 저출산 하다가 보면 또 그런 분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이 좀 축소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지금 악순환인 게 이게 이러다가 보니까 그 전반적인 거를 가족 기능에서 해결할 문제를 가족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이게 사회 제도화 되어야 되고 이 사회 제도로 하다가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1인 가구 살다가 보면 예, 자기주의가 굉장히 이제 팽배해지는 거죠. 인식이 그렇게 돼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생활이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형성하는 어떤 저해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큽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특별한 이제 대안을 놓고 지금 이제 여기 1인 가구 지원 보조 사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소외되는 1인 가구가 없도록 이제 많은 홍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새 구독사나 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에는 그게 많대요. 1인 대화방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 네. 그래서 1인 대화방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대화방을 또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 스트레스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여튼 스스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게 이렇게끔 대안을 나름대로 모색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내지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서 예, 될 수 있으면 맞춤식의 어떤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1인 가구 가족 형태를 우리가 뭐 지원한다고 해서 이걸 장려하는 차원은 아닌 거잖아요. 네. 예, 확실한 거 그렇죠? 네. 장려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장려 차원은 아니지만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1인 가구의 형태를 일종의 가족 형태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그 대안을 논의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예? 이것이 우리가 그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갑자기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견 하시고, 예, 그 대안을 강구하도록,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불법 차량 시민 감시단이 있잖아요. 네. 이게 시민 사업이죠? 아닙니다. 기존의 이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네. 그, 지금 운영비하고, 그, 20명이 3시간씩, 6회에 맞춰서 하는 걸로 운영비하고. 네. 교수님,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불법 사명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저희 부서에서 뭐 화장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 그런 촬영 장비가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수가적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이제 저희가 이것만 하게 되면 이제 시민이 감사한 운영 지원만 하게 돼서 예산상에서 이제 그렇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20명 부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네. 그 여자 화장실은 여자가 가야 될 것 같고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여성만 되어 있습니까? 아 이제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불법 촬영을 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이제 주로 하게 돼가지고요. 시민감사단을 모집해가지고 캠페인 위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 경영에 합쳐가지고 시민단체와 협조를 받아서 이제 활동 증진도 이제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보육과장 강옥수입니다. 아, 저희가 불법 촬영을 위한 시민감시단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요. 저희가, 여성 친화도시 관련해서 시민참여단을 20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 이 사업을 같이, 여성 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예, 그분들에게 이와 관련 교육도 하고 같이 공중화산실에 대한 불법 촬영,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또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단이 구성 안 됐으면 지금 현재 20명이라는 것도 추정되겠네.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아니요, 지금 저희가 꼭 그 구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게 있으면 같이 활용을 하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천시에서 공개 모집을 해서 시민 참여단이라고 따로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가 20명을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십니다. 그게 구성이 어떻게 여성만 되는지 남성까지 같이 되는지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남성분이 한두 분 있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해보고 매우님께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추가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376쪽에 그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6,300만 원. 네. 요거는 신규 사업 맞습니까? 아,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일을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70가구에 대해서 한 80만 원 정도의 주거 개선 사업을 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납 정리 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 일자리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납 정리사 같은 걸 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가정에 가서 주거 정리, 청소 정돈 그런 걸 해주고 그분들에게 이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그 수혜 대상을 보니까 미성년 네.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예. 이렇게 그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여성 취업 쪽이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는 여성을 가족을 대상으로 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소득이 좀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예, 예 지침을 그렇게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중위소득이잖아요. 중위소득 120%는 대략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저희가 중위소득이 1인 200만 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예 그거보다 약간 상향 과정까지 예,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하는 가정 부부들 때문에 빈집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한국 가족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주는 것이 꼭 권장하고 싶고요. 하지만 아무 그 제안을 줘서 일하고 싶냐고 못하게 하고 못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좀 권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